쌍방향 인문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청소년 대표단들. 8일간의 여정을 함께하며 정신적,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 넓힌 한중 청소년 인문 교류의 현장으로 찾아가보자. 2014년 10월 22일 한국을 방문한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청소년 대표단 20명. 한중 인문유대 강화 초청 사업으로 한국을 찾게 된 것.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양국의 인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약 8일간 진행됐다. 这是我第二次来韩国，第一次来大概是10年前。就是这一次的感受，对于我来说，可能更多的是体会到中韩之间虽然是有同样的文化渊源，但其实之间是对于这种文化传统的传承和对于生活的态度还是不一样。 양국의 대표단이 인문학적 교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19개 인문유대 세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 양국 국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문유대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인문교류 공동위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문유대 세부 사업의 종류는 각종 세미나와 포럼,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한중 전통 예능 체험학교 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들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첫 문을 연 것이 바로 한중 인문유대 강화 초청 사업인 셈.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산하에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중국에서는 중화전국청년연합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심리적 거리감은 결정 속도보다는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양국의 청년들이 균형적인 성장을 하고 더 나아가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채롭게 구성된 8일간의 여정은 인문학 공부 외에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그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결과 우리 양국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취업과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실제 한국에 있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서 어떠한 고민들이 서로 하고 있는지 혹은 인기 있는 아이템,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발전해서 양국 청년들이 합작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희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단의 일정 중 하나인 벤치마킹 투어. 양국 모두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시간으로 양국 청소년 모두 고대하던 일정이다. 청년들이 자기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국 공통 관심사. 취업과 창업에 관한 정부의 귀를 기울이는 대표단. 对对对，这个问题普遍存在，特别是对于年轻人而言的话，很多大学生毕业之后无法找到他们的工作。 대표단이 방문한 곳은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허브 센터. 이곳은 사회적 자본과 청년들을 연결시켜주고 각기 다른 분야의 청년들이 서로 모여 다양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청년 단체 활동 공간이다.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저녁 시간. 딱딱하기만 했던 일정을 벗어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자유도시 투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지라 시작부터 왁자지껄하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한국의 옛 모습을 간직한 타임캡슐 남산골 한옥마을. 오늘 중국 대표단 일행을 안내할 이들은 올해 초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 대표단들로 중국 대표단을 위해 기꺼이 투어 안내 자원봉사를 맡았다. 그래도 중국 가서 좀 많은 것도 알게 돼, 많은 문화도 알게 되고 또 대학생 친구들하고 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해 봐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중국의 취업이랑 창업에 대해서 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중국이랑 한국이랑 점점 교류가 많아지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도 중국에 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따뜻한 대접을 받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후연在这儿，然后我们大家可以就是。 他们分别的话，我们就一家一家挨户找嘛。但是现在我们就是放在一起，我们可以看到他家看一下，到他家看一下，觉得哪儿有一样的，哪儿有不一样的，然后。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며 놀이를 함께 즐기는 사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 대표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除了这些基本的介绍外，还会给我们讲一些这些历史，它的来源，让我们觉得，获益匪浅，学到了特别多的东西。然后我也非常的喜欢韩国的这种文化。然后我希望以后可以有机会，大家多进行交流，然后互相增进这种友好的感情。 눈으로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담는 중국 대표단 일행. 한국에서의 8일은 과연 중국 청소년 대표단에게 어떤 여정이었을까? 我觉得就是这次活动给我们提供了一个非常好的机会。我希望就是这样的一个活动呢，能够就是促进中国学生和韩国学生青年代表团这样的一个交流。예예예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그 한국 청소년들이 그 창업에 대해서 열정 그리고 열심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양국 청소년들의 정서적 인문학적 교감을 다질 수 있었던 8일간의 여정. 이 소통의 여정이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미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본다.